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네요. 엊그저께는 제가 레일의 일자 배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레슨 영상을 올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포지션 플레이는 여러분들이 먼저 초이스를 먼저 하세요. 먼저 해주시고 제가 치는 거를 이제 마마동은 어떻게 치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공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빗겨치기. 자, 이 빗겨치기는 약간 레일에 일접고가 붙어 있기 때문에 슬로우로 안 치면 이렇게 서요. 세게 친다고 해서 얘가 일로 가는 게 아니고 레일에서 조금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회전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슬로우로 쳐줘야 돼요. 천천히. 그래야 회전이 거기서 슬로우로 가야 먹고 하나는 끌어치기인데 빗겨치기 슬로우로 한번 칠게요. 회전량만 살려주세요. 하나 슬로우예요. 둘, 셋 슬로우. 그래야 얘가 회전이 먹습니다. 저거 세게 치면 안 먹어요, 회전. 자, 이번에 투쿠션이에요. 투쿠션을 치는데 레일에 붙어 있어요. 자, 이거는 회전을 조금이라도 주시면 무조건 짧아져요. 자, 이거는 역회전, 차라리 역회전, 상단 역회전 살짝 들어가는 게더 나아요. 맞을 확률이. 자, 여기서는 역회전 살짝 반팁 정도, 11시 반. 자, 슬로우예요. 이것도 세게 치면 안 돼요. 그래야 여기서 튀면서 공이 이렇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끌어치기. 자, 찌 끌어치기 해서 이적구 쪽. 자, 무회전 당점 이용하라 그랬죠. 근접돼 있으면 회전 주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정확하게 득점을 해야 되니까 무회전 당점 이용해서 끌어치기를 하세요. 자, 하나, 자, 정 두께 잡아놓고 약간만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6시, 하나, 둘, 임팩트. 자, 무회전 쳐야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 공도 마찬가지로 회전 주지 마시고 무회전으로 쳐야 회전 주시고 싶으면 왼쪽 조금만 주세요. 그럼 얘가 미스 나더라도 이쪽에서 맞게. 근데 회전 많이 사용하면 막 이렇게 엉뚱한 데로 막 걸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회전을 좀 주는 게 맞긴 맞네요. 그래서 요거 주면서 요 두께 좀 얇게 쓰고 단축 맞아서 이적구 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아치기를 해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얇게 치려면, 자, 당점을 많이 쓰면서 이적구 좀 세게 쳐줘야 얇게 끌리겠죠. 자, 하나, 둘, 자, 이적구 힘 조절을 이적구까지만 요렇게 직접 맞거나 왕쿠션을 맞거나 딱 좋게 내려왔네요. 딱 약간 떨어져 있는데요. 자, 요거는 임팩트 전 진짜 숏으로 가요. 투터치 나니까 하나, 둘, 톡. 정말 1mm? 1mm? 아, 1mm가 아니라 0.5cm도 안 돼요. 지금 떨어진 게 지금 일접고 레일에 붙어 있는 게 지금 1cm 정도 되네요. 1cm니까 0.5cm 샷 들어가야 돼요. 0.5cm 샷. 1cm 샷 들어가면 투터치 나요? 하나, 둘, 톡. 보세요. 그냥 갖다만 놓으세요. 하나, 둘, 톡. 갖다만, 톡. 투터치 나니까, 여러분들. 자, 요번에는 이적구 근처에 갖다 놓고요. 오는 방향이 이적구 쪽으로 두께 조절하시면 그렇게 오니까, 자, 이렇게 오네요. 자, 각을 딱 보면 위에 거 끌어도 되고, 아래 공한번더 치고 위에 공 다시 끌어도 되고요. 아래 공한번더 치고 위에 공 끌어도 돼요. 근데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애초부터 그냥 위에 거를 끌면 이적구 쪽으로 오니까 그냥 이적구. 자, 이적구도 같이 밀어주면 좋네요. 이쪽으로 이적구가 내려오니까. 자, 하나, 힘 조절만 해주면 돼요. 하나, 둘. 이적구도 조금 같이 내려주고요. 슬로우로. 각을 잘 보셔야 돼요. 아,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공이 이쁘진 않아요. 자, 이쪽에 돌아서서 요 왕쿠션을 치면 자세가 안 나오니까 오른쪽으로 치는데, 자, 이 공은 직접 쳐서 이 공을 올라갔다 내리는 모아치기가 있고, 왕쿠션을 친 다음에 요 공을 쳐서 다시 모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이렉트로 한번 모아볼게요. 다이렉트로. 자, 얘가 그러면 회전을 오른쪽을 주면 얘가 회전이 이렇게 걸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갈수 있으니까
역회전을 주고 세워서 역회전 먹고 이적구 쪽으로 오게끔. 자, 오른쪽 회전 많이 주고요. 하나, 죽여치기 식으로, 둘, 죽여치기 식으로 회전 돌죠. 그 오른쪽 회전 준 거예요. Deep in the shadows, I know it's hard to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So far is the echo. 아, 이번 공도 강하게 때려야 되는데요. 좀 세게 쳐주면서 본인 수구 이적구 갈 때 슬로우로 가야 돼요. 이적구 세게 때려서 다시 올라갔다 저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이니까 좀 세게 쳐주고 이적구 슬로우로 가서 맞고 요 근처에 모을 수 있게. 이럴 때는 역회전 주셔도 돼요. 역회전 하나, 두께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둘, 그래야지 이적구가 내려오겠죠. 셋, 자, 역회전 주고 이적구가 본의 아니게 좀 세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까지 올라갔네요. 자, 이번 공은 위에 공은 7렘은 본인 수가 레일에 붙어 있으니까 찍어 쳐야 되니까 요 공을 죽여치기로 해서 이적구 쪽으로 슬로우로 갖다 놓고 위에 공 작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여치기 스탑샷에서 약간만 오른쪽 치는 느낌. 하나, 둘, 옆으로 가는 샷이에요. 옆으로 가는 샷. 이렇게 슬로우로 갖다 붙였는데 방향이 아예 빠지거나 정면을 노렸으면 정말 좋은 공인데. 자, 일단 이 공은,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 원 쿠션, 투 쿠션인데 요거 빠지는 확률이 많죠. 근데 맞으면 공은 너무 이뻐요. 근데 가장 확률이 좋은 거는 직접 끌어치는 겁니다. 여기서 직접 무회전 방전적으로 끌어치면 돌아서 내려가는데 이쁘진 않아요. 그렇게 이 공이 돌아서 이쪽으로 오고 이 공이 맞히니까 좀 벌어져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투쿠션에 자신 있으면 투쿠션으로 치시면 돼. 자, 일적고 세게 쳐주면서 이 코너 쪽까지 들어온다는 느낌. 이 방수 제가 투쿠션 치는 방법 레슨 영상에 올렸죠. 그 타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거 한번 쳐볼게요. 일적고 두께만 많이 주시고 하나, 둘, 슬로우로 치면서 얘가 회전이 아주, 얘가 좀 약했네요, 제가. 자, 내려오는 방향은 정해졌죠. 다시 한번 쳐볼게요. 좀 약했어요. 일적구만 힘을 맞추다 보니까. 그럼 두께를 좀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두께 이용 많이 하고 조금 더 가도 돼요. 하나, 둘. 회전이 이렇게 살아서 들어와요. 살아서 들어오고. 자, 일적구 힘은 조금 생각보다 셌네요. 그럼 자, 이렇게 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원쿠션이에요. 자, 직접 치면 이 공이 이쪽으로 내려, 윗공이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원쿠션을 치고 여기에서 뒤통수를 때리겠죠. 그럼 이적구도 또 슬로우로 가야 돼요. 얘가 멀리 때려버리면 벌어지니까 갖다만 올려만 놓고 여기까지만 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회전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 그 원팁 정도만 주고 이쪽으로 끌어놓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 둘, 슬로우예요. 슬로우. 좋죠. 자, 이적구 죽여치기 식으로 원쿠션에서 죽어 들어와야지 공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치고 위에 공을 끌어야 돼요. 한 번 더 쳐주고 위에 공을 끌어서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치고 각을 만들어 준 다음에 위에 공을 끌어서 요거 맞추고. 자, 요거 이 공이 지금 두껍게 치면 요쪽 면이 맞으면 얘가 일직선으로 쓸 수 있으니까 정면을 노린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좋죠. 자, 하나, 둘. 정면을 노린다는 느낌으로 쳐 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요게 요쪽으로 내려와서 일자로 쓸 수 있으니까 요쪽 면을 좀 두껍게, 요쪽 면을. 자, 이번에는 툭 찍어서 이적구 쪽으로만 갔다 오게끔 툭, 하나, 둘, 툭 갔다 오게끔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툭툭 친, 이렇게 툭툭 근접되어 있는 거 치는 연습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갖다 붙이고 다음에 끌어야 돼요. 그러면 이 공을 끌 것인지 요 공을 끌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띄워주는 걸 얘를 띄워주냐 얘를 더 띄워주느냐, 끌어치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위에 공을 한번 끌어볼까요? 그럼 위에 공 끌어는 각을 만들게요.
슬로우로 붙이면서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각이 얘를 맞추면 맞는 각이 저쪽이니까 이 공이 내려오는 각은 이쪽 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를 같이 좀 때려 이쪽으로 보내주면 좋겠죠. 자, 보세요. 하나, 둘, 약간 보내줘야 돼요.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얘가 여기에 서 있으면 얘가 공이 좀 멀리 벌어져 있으니까 얘를 보내주는 동시 컨트롤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공이 이게 진짜 쉬운 공 같아도 쉽지 않은 공. 자, 키스샷, 둘 중에 하나 키스샷을 쳐야 돼요. 그러면 각이 이각보다 이거, 이각을 치는 게 키스샷이 더 좋아요. 그럼 일단 이각을 쳐주면 공이 참 이쁘고 좋은데 얘가 더 들어가 있으면 키스 맞힐 확률이 좋은데 얘가 벌어져 있으니까 얘 두께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일단은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에라 날 확률이 얘보다 얘가 적다는 거예요. 그럼 무회전 당점. 자신 없으면 좀 세게 치셔도 돼. 아니면 좀 여기다만 갖다 놓으면 와서 턱 얘가 때려주니까 여기로 오거든요. 일적구에 본인 수가 좀 멀어서 그런데 하나 둘 보세요. 하나 둘 슬로우로 그냥 툭 갖다 그 자리에만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톡. 자, 일단 해결이 됐죠. 자, 이번에는 세게 이런 공을 또 세게 쳐서 모으시려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공 절대 모아지는 공 아니에요. 그러다가 얘를 힘차게 치다 보니까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본인 수구가. 그래서 얘를 슬로우로 맞춰놓고 얘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각 좋으면 저각 치는 거고. 자, 일단 슬로우가 중요해요. 무회전 당점. 슬로우로 일단 하나 쳐주고요. 얘가 이거 좀 떨어져 줘야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위에 공 치면 되죠. 이럴 때. 자, 여기서는 이제 모으는 작업을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고. 자, 내일에 본인 수구가 내일에 붙어 있으니까 저 공이 지금 밀리는 각이니까 임팩트가 좀 중요해요.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자, 오늘 영상은 또 포지션 플레이 7, 7타 이어갔는데요. 제가 앞으로 한 10타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전장상에서 여러분들 레일에 붙어 있는 건 일직선 배치 3개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그거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들 당구장 가서 해보셨나요?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해결이 됩니다. 그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두께 중심을 자꾸 잡아 나가야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고요. 다음 목요일 날은 다른 컨셉으로 여러분들 포지션 플레이가 아니고 다른 컨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구독, 좋아요, 댓글도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